빠졌나 봐. 지금 오른손 그립이 잘못됐어. Ready. 너도 그립 한번 잡아봐. 너가 잡은 건 어떻게 잡은 거냐면 봐봐, 이렇게 잡은 거야. 지금 이게 엄지를 여기를 누르고 있지? 여기를 누르고 있지? 이 지금 이 생명선이지? 예. 이 생명선이 여기를 눌러줘야 돼, 여기를. 봐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왜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다시 이쪽으로 가. 여기서 보면 네가 이 오른손 엄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튀어나오지? 네네. 어, 이거는 엄지를 꽉 이거를 쓰겠다는 얘기야. 자, 이것도 아니야. 봐봐, 이게 지금 롱썸이잖아. 너가 지금 그러니까 왼손 그립도 잘못된 거야. 롱썸은 이게 롱썸이면은 이렇게 휘두르는 게 늦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롱썸을 잡잖아. 그리고서 이렇게 잡으려니 지금 이 엄지를 네가 이 살 많은 부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잖아. 네, 맞아. 이렇게 잡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잘못된 거야. 이렇게 잡는다고 그러면은 손바닥 그립, 핑거 그립이 아니고 손바닥 그립을 이렇게 잡은 거야. 네. 그러니까 시대 그립 알려줬잖아. 근데 여기서 네. 이렇게 해놓고 말아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막바로 위에서 아래로 막바로 네. 내려와서 이렇게 돼서 이게 다 닿아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 모양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아까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맞아. 이렇게 벌어진 거야. 이게 벌어지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가 튀어나오면 안 돼. 이 부분이 닿아야 돼. 너 떨어지잖아. 네. 닫아야 된다고. 이게 엄지손가락 힘빼 엄지손가락 힘주는 거 아니야. 이 손으로 와갖고 이 살 많은 부분 엄지를 살짝 눌러주는 거라고. 그렇지. 지금 뭐야? 아니가 내가 옛날 의정부 갔을 때도 알려줬어. 그래요? 그때 그래서 많이 좀 좋아지긴 많이 좋아졌지. 네. 그때 드라이버 막 쫙쫙 나가고 엄청 잘 나갔잖아. 자, 이건 오른손으로 친 거야. 그러니까 자, 봐봐. 내가 이거를 왜 이거를 이렇게 여기 만약에 네가 이거를 손가락을 이걸 오른손 이렇게 와봐. 이 눈앞에 들고서 이렇게 해갖고 이 손 여기 살 많은 부분으로 여기 엄지 여기 있지 살 많은 부분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봐. 이렇게 네가 이렇게 더 그렇게 한번 쳐봐봐. 더 올라와도 돼.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쳐봐봐. 어떻게 해서 그런지. 아니 그렇게 쳐봐. 어떻게 되나. 시야. 똑바로 가지. 다시 한번 쳐봐봐. 이게 오른손이 최대한 20kg 많이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도 돼. 더 많이 올라가도 돼. 지금도 더 올라가야 돼. 그렇지. 그러면은 이 손을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말아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이 오른손이 올라올 수가 없어. 더 올려야 돼. 더. 왼손 그립이 잘못했어 지금. 아, 또 그냥. 그 핑거 그립을 잡아야 돼. 오른손을 더 최대한 더 많이 올려잡아. 그러면 봐봐, 이게 이 간격이 네가 손가락을 잡으면 이렇게 되지. 여기서 이만큼이지. 네.
근데 이거를 올려잡으면 이만큼밖에 안 된다고, 여기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최대한 그렇게 해서 쳐야 돼. 왜 그렇게 되는지를 나중에 얘기해 줄게. 너가 나한테 벌써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 한 번만 더. 백스윙 천천히 한 번. 손에 힘 빼야 돼. 손에 힘을 지금 잡은 거에 Ready. 힘을 20%만 잡아. 그리고 잠깐만 다시. 네가 봤을 때 이 두 손가락이 네 눈에 다 보여야 돼. 손톱까지 다 보여야 돼. 이렇게. 손가락이. 그렇지. 손가락이 잡혔나? 안 보이지.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저기 1,000원짜리 있는데 안 돼. 아, 이 동선 잡으니까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그림이 잘못됐어. 이렇게 보여야 돼. 이렇게. 넌 지금 이렇게 잡는 거라. 예. 이게 계속 잡던 게 수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잡잖아. 그러면 오른손을 못 써. 오른손에 힘을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올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잡았다. 그립을 내가 지금 이거를 더 이렇게 최대한 올려 잡으라고 그러잖아. 예. 이렇게. 그럼 왜 올려잡으라고 그래? 만약에 이렇게 잡고 쳐봐. 네가 이렇게 잡고 쳐봐. 그럼 오른손으로 치면 칠 수 있을 것 같아? 치죠. 만약에 이렇게 합쳐갖고 잡았다라면은 오른손으로 쓸 수가 없어. 왼손으로 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올려잡으라는 소리는 왼손을 쓰라는 얘기야. 내가 오른손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게 내가 만들어 놓는 거야. 왜냐면 오른손으로 세게 치면은 아우디스윙에다 막 캐스팅에다가 여기서 땡기는 거 막 다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올려 잡으면 오른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왼손을 휘두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똑바로 빨리 가는 게 나오는 거야. 왼손으로 치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립의 힘을 지금 잡는 거에 60%를 빼, 힘을. 그리고 왼손하고 쳐봐. 그냥 너가 잡고 싶은 대로 내가 얘기하는 흉내만 내면서 그립을 힘을 60%를 빼고 있는 힘으로 다 휘둘러. 백스윙 천천히. 근데 이게 백스윙 하는 방법도 있어. 백스윙 하는 방법이 Ready. 일단 다 알려주면 다 너가 나를 보고 서봐. 나를 보고 서봐. 여기서 이제 네가 테이크백을 하는 거야. 그럼 테이크백을 해. 하라고. 자, 여기 테이크백을 어떻게 해야 되나? 팔로 해봐. 팔로만 해봐. 절대 안 가. 그러면 봐봐. 어떻게 테이크백을 하는 거냐면, 자, 아니. 버텨봐. 테이크백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테이크백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네가 몸으로 이 몸으로 나를 밀어봐. 몸으로 밀어봐. 그렇지. 근데 팔로 밀어. 팔로. 안 가잖아. 몸으로 밀어봐. 내가 이렇게 가잖아. 테이크백을 해. 해. 몸으로 밀어. 몸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미는 거야. 여기까지 쭉 미는 거야. 몸으로 이 다리로 버티면서 밀면서 몸으로 미는 거야. 자, 밀어. 쭉 더 다시 밀어. 몸으로 그렇지. 여기서 이게 다리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테이크백을 다시 몸으로 밀어. 몸으로. 자, 이렇게 됐지? 지금 이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테이크백을 해야 돼. 너가 테이크백을 여기서 할 때 보면 이렇게 돌려버린다고. 네. 아이언. 아이언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딱해 몸으로 힘 딱 주고 테이크백을 왼손으로 왼손으로 미는 거야. 왼손으로 몸으로 밀면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딱 대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그러면 모양이 지금 딱 이 모양이 된다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테이크백을 딱 했을 때 이 모양이 된다는 느낌으로 해서 여기까지 딱 올라왔으면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얼린 쿠키로. 그거를 압력에 힘을 빼고 하는데 다운스윙도 그런 이런 방법이 있어. 그럼 테이크백만 그런 식으로 해서 힘있게 천천히 왼손 왼다리 오른쪽 등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해. 그리고 그립 생각하고 힘 60% 빼고 때릴 때도 그런 느낌으로 몸으로 여기서도 때릴 때도 자 때릴 때도 밀어 그렇지. 지금 팔로 미는 거야. 팔로 미는 게 아니라 Ready. 몸으로 밀으라고. 몸으로 그치고 몸으로 밀어. 몸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때릴 때 이런 힘으로 때리는 거야. 테이크 백도 왼손으로 그렇게 하고 때릴 때도 몸으로 밀어 때리라고. 존나 힘들어 이게. 아,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한 번 스윙하면 땀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아 맞는 소리가 틀리네 벌써. 많이 들었고. 아니 상관없어 이거는. 아 225에 떨어져. 자 그거를 어떤 타이밍이 어떻게 맞출 거냐. 자 어디에 다시. Ready. 이게 지금 너가 어떻게 섰냐면 지금 공을 여기에 맞췄지 네가.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맞췄지. 이렇게 맞춘 거잖아 내가. 예. 전에는 이렇게 이 정도에 맞추려고 했어. 아니야 너 너무 섰어 그건. 어 이렇게 쳐 이렇게. 그러면 너가 전에 치는 것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는 거지 이게. 예, 그쵸. 오케이, 이렇게. 오른쪽 밀고 왼손으로 왼쪽으로 밀고 빵. 아, 이 정도 너무. 아니 탄도는 상관없어. 신경하지 말고 탄도도 신경 쓰지 말고 정확성으로 스트레이트로 가는 연습을. 이걸 왜 이렇게 알려주냐면. 네가 백스윙을 몸으로 밀듯이 이렇게 백스윙을 몸으로 밀듯이 이렇게 하고 밀지. 그다음 다운스윙도 마찬가지야. 연습할 때 내가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자 여기서 아니 너 잡아야지. 나를 보고 자 여기까지 했지. 아니 여기까지 왔다. 여기서 쳐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저 옆부터 봐봐. 여기서 팔로만 당겨봐. 팔로 아무지 아무도 안 팔로 당겨봐봐. 안 와. 근데 몸으로 팔 딱 여기다 딱 붙여놓고 몸으로 당겨봐. 오지. 다시 팔 몸으로 당겨. 몸으로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 여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계속 돌려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야. 그 느낌으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백스윙 할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위에서 쳐야지라고 해서 의미 없이 올리고 의미 없이 내려서 에라 맞아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스윙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백스윙 할 때도 몸을 이용해서 다운스윙 할 때도 몸을 이용해서 땡겨올 때도 몸을 이용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해야 될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몸으로 땡겨왔어. 쳤어. 그러면 완전 다 돌아버려야 돼. 피니시까지 다 끊지 말고 쓰지 말고 멈추는 동작 없이 악력에 힘 빼야 돼. 너무 높이 나온다. 내가 T55로 해놨어. 아, 그래요? 내리는 게 약해. 아, 내리는 게 좀 약해. 그래서 돌려. 옆으로 휘두르기만 하잖아. Ready. 25야. Ready. 내리는 동작이 내리는 것도 강해야 돼. 똑같이. 그렇지. 아. 지금 스윙 타임. 지금 살짝 내려서 돌아. 내가 레슨을 받으러 가면 나 이렇게 배워 나. 이런 레슨을 받아. 아니 근데 이거는 내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네. 너가. 근데 레슨을 안 받으면 이걸 몰라. 너가 이거를 네가 혼자 쳐갖고 이 느낌을 어떻게 아는 거야? 절대 알 수가 없지. 이것도 혼자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나도 그런 1대1 레슨 할 때 잠깐 배워가지고 했는데 또 안 배우니까. 아 이렇게 배웠어 너도? 내려서 배우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지. 또 계속 배워야 돼. 아니 이게 요점은 뭐냐면 그립을 올려잡아서 오른손을 못 쓰게 해라. 테이크 백하고 다운스윙하고 임팩트하고 돌릴 때 어떻게 해라? 끝까지 하고 세게. 또 이걸로 해? 이걸로 해? 아니 또 그렇지 몸을 써야 돼. 몸을 그래서 나도 초반에 그 이럴 때 친구들끼리 가실 때 이쪽에서 아이언 잡고 있고 나도 이렇게 그래 그 게임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어떤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할 줄 아는 사람이 잡아주고 이렇게 하세요 땡기세요 몸으로 하세요 막 이렇게 해야 아이언도 똑같은 아이언도 똑같아. 친구 똑같지. 아이언은 다만 헤드가 먼저 가냐 나중에 가냐 짧냐 기냐 차이지 방법은 다 똑같아. 봅시다 해봅시다. 내가 이게 돈 주고 이게 이런 게 다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거야. 그냥 Ready. 돈 주고 이런 거 배워야 돼. 이런 걸 돈 주고 배워야 돼. 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알려주려고 돈 주고 배워오잖아. 내리는 게 없어. 내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왜 나오냐면 기본이 안 돼서 기본. Ready. 자 아까 얘기한 거 테이크 백 할 때 자 다시 어디에서 한번 해봐. 어디에서. 자 그럼 내가 반대로 있을게. 자 날 끌고 가봐. 몸으로 끌고, Ready. 끌고 가봐. 자 스톱 봐봐. 팔이 이렇게 펴있지? 지금 팔이 이렇게 펴있잖아. 근데 너는 요 정권을 어떻게 수행했냐면 이렇게 감겨있어. 이렇게 간다고. 아 그래요? 항상 그게 모르겠지? 그러니까 느낌을 왼팔로 몸으로 왼팔로 몸으로 밀으라고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너 항상 테이크백을 그렇게 하라고. 그렇지. 그러면 이게 펴지잖아. 강하게 내려. 그렇지. 이게 또 저도 모르게 또 구부러져 있을 거예요. 아 맞아. 일단은 하선 형님이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거야. 진짜 중요한 거야. 몸의 축이 지금 또 구부러지잖아. 이거는 아 손가락이 아프지. 그렇지.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손이 너무 힘이 들어갔어. 이게 내가 네 그림의 90%를 빼라고 하잖아 지금. 아 이게 이 엄지가 좀 지금 알려준 느낌으로 하면 네가 사실 이만큼 알려줘도 네가 다 몸 완전히 다 습득하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지금 테이크 빼가는 방법, 임팩트 해갖고 피니쉬 할 때 이렇게 미는 방법까지 다 했는데 여기서 내리는 것까지도 하거든. 그리고 발도 해야 되고 그립도 해야 되고 왼팔 한 팔로 치는 것도 레슨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밀려. 아, 밀리잖아. 이렇게. 와, 나이스. 시기전에 벌써
아는 거야. 이렇게 잡으면 진짜 밀릴 어드레스에 벌써 밀릴 어드레스에 밀릴 그립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너가 Ready.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알려준 거를 연습을 해. 안 되잖아. 물어봐 나한테. 그러면 네가 물어보면 이 전체 스윙을 다 알려줘야 되는데 네가 물어보면 그 부분만 알려주면 되잖아. 너가 말을 안 하니까 아는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모르는 부분만 알려주면 효과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을 먼저 나중에 되면 네가 먼저 물어보라. 자,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잡으라고. 어?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오케이. 근데 이게 아, 이게 롱썸이 되면은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거의.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얘는 어디다 나요? 이렇게 나요? 이렇게? 그냥 살짝 숨을 잡아야 돼. 숏썸. 넌 롱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롱썸이야. 롱썸. 롱썸. 이게 요 정도가 미들썸이야. 숏썸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봐봐. 이렇게 벌지? 어. 이렇게 벌 수 있지? 근데 넌 지금 롱썸을 잡다 보니까 이 손가락에 이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지. 어? 롱썸이니까 썸을 잡고 타고 치. 그러니까 왼손을 잘못 잡으면 오른손을 잘 잡을 수가 없어. 더 총 쏘는 것처럼 더. 너가 지금 이렇게 잡았잖아. 이렇게 잡는 거잖아. 더 총 쏘는 거. 총 쏘는 거 들어봤냐? 붙여야지 다. 응, 됐어. 오른손 잡아봐. 됐지? 어, 되네. 좋네. 그러니까 레슨을 돈 주고 받아도 될까 말까인데. 야, 기억해야 된다 이거. 어. 자, 여기다가 저기 카메라에다가 대고 왼손 갖다 대봐. 어. 그런 식으로. 어, 요렇게 됐지? 그다음에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돼. 어, 남네. 그렇지 않지? 네. 어. 그러니 오른손을 잘못 잡으니 왼손도 잘못 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 어.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되면은 그립 손가락에만 힘을 줘. 손바닥에 힘을 주지 말고 엄지에 힘을 주지 말고 60%의 힘을 빼고 아까 알려준 데 흉내만 내봐. 좀 불나가네. 자, 이거는 오른손으로 친 거야 네가. 어. 왼손으로 쳐야 돼. 왼손으로. 왼손으로 여기 스크린에다가 갖다 던져버려. 이 헤드가 Ready. 여기까지 왔다가 올라가야 돼. 왼손으로 칠 때 이 헤드가 자, 너는 공 치고 바로 위로 올라간다고. 바로 위로 올라가지 말고 공 치고 이 밑에까지 이렇게 다 훑고 위로 올라가라고. 왼손으로 Ready. 다 훑고 올라가야 돼. 훑고. 손가락에만 힘 주는 거야. 손가락 다섯 개만. 미는 거 생각하고. 됐어. 이 정도면 잘 나가는 거야. 됐어. 이제 그만. 잘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생했어요. 지금 Ready. 이게 지금 당장 준비하시겠습니까? 아, 오늘만 잘 치겠다라고 하면 옛날처럼 그냥 척 치고 다음번에 만나면 또 오늘만 잘 치겠다고 하면 또 옛날처럼 치고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빛간불빛 어서 오십시오. 클릭 하시기 위해서 KPG 메이저 대회를 찾...